민수야! 오, 민수! 어! 엄마 왜? 이리 와서 좀 앉아봐. 예, 너 오늘 일찍 끝나지? 응! 아! 그러나 오늘 데이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취소하고 엄마 좀 도와. 뭔데? 김장. 엄마! 싫다고? 아유, 그런 건 저희 이모도 있잖아. 아유, 엄마하고 이모는 홈멤버잖아. 밖으로 뛰는 건 네가 좀 도와라. 나 다음 주부터 시험 본단 말이야. 데이트한다며? 도서관에서 하는 데이트는 뻔하죠. 각자 시험 공부. 오늘 하루야. 이 집에 남자가 너 말고 누가 있니? 응. 명근 형 오라 그럴까? 오민수. 삼촌은 요새 바쁜가? 아유 간도 됐어 됐어. 엄마. 아, 저리 엄마. 가. 네 일 보라고 가서. 적은 대로만 사오면 돼요? 이 옆에 이거 숫자는 뭐예요? 예상 가격. 바가지 쓸까봐? 솔직히 파, 마늘 그런 거 사러 가기 좀 그렇단 말이야. 김치는 나 혼자 먹니? 나 혼자 배추 아줌마야? 알았어요. 알았다고. 혜순이 찾어. 가락동 시장 알지? 알아. 알아요. 잘 잤느냐, 김수정? 시험 공부하니? 아이, 엄마. 시험 언제 끝나니? 말 시키지 말라니까. 알았어. 빨리 줘. 뭘? 아무것도 안 샀어? 뭘 사? 내 선물. 야. 야, 김수정. 김수정. 다녀오겠습니다. 김수정. 그래. 언니 제 어머니 식사하세요. 언니. 왜 그래? 우리 딸 왜 굶겨서 보내? 걔는 원래 시험 때는 안 먹잖아. 그렇다고 오늘 같은 날 그냥 보내? 내가 쌀 아끼느라고 네 딸 굶기니?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 미역국 정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. 예. 아니 네 딸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미역국 소리가 나오니? 나 미역국 줘. 오늘은 묵국이야. 미역국 달라고. 야, 먹어. 먹어. 다 먹어. 언니. 어쩌라고. 없는 미역국을 왜 자꾸 달래. 너 아침부터 수정이하고 싸운 모양인데 나도 오민수 때문에 기분 별로야. 빨리 밥이나 먹고 준비해. 뭘 준비해? 반월 안 가니? 반월? 용미 시어머니께서 배추 주신댔잖아. 배추? 아, 오늘 김장 안 됐지? 김장?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. 밤새 깜빡하셨어. 아니 너 그럼 어제 그 얘기가 김장 얘기였니? 네.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안다고 그랬잖아. 김장하는 날이야. 아니 그럼 저 달력에 저 빨간 동그라미 저건 뭐야? 김장하는 날. 예, 그 하는 김에 좀 넉넉히 담어. 응? 네, 지풍이네요. 응, 소영이랑 용민의 것도. 그러려고 해요. 엄마는 아주 남의 딸들 막 껍질기도 위해요. 얜 또 왜 심술이냐? 필순이 심술의 왜가 어딨어요? 그냥 차필순이 자체가 심술이지. 언니, 진짜 몰라? 뭘? 오늘 내 생일이란 말이야! 생일? 오늘이야? 아.
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네 생일은 일요일이잖아. 봐, 11월 초 이틀 내일 모레. 예. 홍콩이랑 우리랑 날짜 틀리니? 같아요. 혜순이는 도대체 뭘 보고 전화를 한 거야? 아유, 철딱선이 하고는. 그러게 말이야. 너 말이야. 너 애도 아니고 생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. 무슨 소리야? 김서방이 썼을 땐 그냥 내 생일 때마다 장미꽃이 만큼씩 안고 들어와서는. 밥 먹자. 먹자고요. 솔직히 너 그때도 좀 그랬어. 생일 때만 되면 그냥 김서방 오죽포가 됐니?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. 피순이 뭐 사줄까? 응? 됐어요. 애들 아닌데요 뭐. 말해 뭐든. 언니 나 뭐 사줄래? 내가 돈이 어딨니? 에휴 에휴. 뭐가 필요한데? 이렇게 하자. 그냥 사람마다 찔끔찔끔 이것저것 사느니 내가 뭐 하나를 딱 사는 거야. 아, 쉽게 말해. 돈으로 달라고. 그런 셈이지. 그래. 그게 좋겠다. 아니, 그러다가 제가 덜컥 비싼 거 사면 어떡하고요. 아이고 걱정을 마십시오. 걱정을 마세요. 예. 쟤 또 사러 간다. 예. 오늘은 응? 안 돼. 김장해야 돼. 가는 길에 나 아파트 좀 내려주라. 아이고 걸어서 5분인데 뭘 또 타고 가요. 아 맞아. 차 대표서 떠나야지. 걷는 게 빠르겠다. 아 그리고 너 내 생일 선물 사지 마라. 이모 생일이야? 어쨌건 사지 말라고. 알았지? 간다. 시간 없어. 빨리 나와. 어 알았어. 잘 입었어. 가스 잠궜나? 아이고 자 빨리 가자니까. 아니 얘가 숨 넘어간다 정말. 아침부터 뭘 사는 일이야 얘가. 야 남대문 시장 아침 일찍 끝나잖아. 지금 가도 늦는다고. 빨리 가. 알았어. 아유. 글쎄 나라만 와. 어디 가는데? 아주 근사한 데다. 내가 뭐 드라이브 시켜주고 아주 근사한 데 데려갈게. 어딘데? 자 얼른 타. 나 이런 농담 재미없어. 하, 농담하냐? 아니야? 그래, 좋잖아. 이런 기회 실습도 하고. 아니, 니네 엄마도 그렇지. 무슨 엄마가 아들더러 시장을 봐오리니? 그게 뭐? 너 혹시 마마보이니? 뭐? 아니, 내가 니 집 파출부니? 시장 보는데 날 왜 데려가? 야. 가기 싫음 그냥 그걸로 끝내. 엄마, 아들, 마마보이, 파출부 그딴 말이 여기 왜 나와? 그래 싫어 안 간다. 관둬. 야 어디가. 우리 엄만 이상하고 난 마마보이고 넌 우리 집 파출부 아니라며. 나 혼자 시장 간다 왜? 너 앞으로 삐삐 치지 마. 무슨 소리야? IQ 두 자리냐? 무슨 말인지 몰라? 야 오민수. 허허 야자하지 말라매. 넌 뭔데 야자야? 참 지금 기분 나지. 기집애 저거. 비싼 거 사먹일 땐 정신 못 차리고 희죽대더니만. 기집애? 야! 아니 내가 저더러 우리 집 앞 김장을 하라 그랬어. 뭐라 그랬어? 야 오민수 비켜. 야! 야 오민수! 야! 너 이리 안 와? 야! 아니 왜 그래? 민수 어디 있는데? 아우 정말 힘들어. 야 울지 마. 사람들이 내가 너 울리는 줄 알 거 아니야, 응? 야, 뚝! 아이, 제가 울린 게 아니고요!
얘가 그냥 우는 거예요. 야, 좀, 아, 저. 이쁘지 엄마. 얘 좀 봐. 걱정 마, 얼마 안 해. 백화점 반값으로 샀는데 뭐. 얼만데? 아직 비밀. 아이고 참. 자기야, 저거 정말 이쁘다. 이거 비싼 거예요? 어이, 이거 막 만지면 안 돼요? 아, 예. 자기, 나도 그거 입고 싶은데. 그래, 사줄게. 진짜? 그럼. 용미야, 나 물 달래니까? 예, 신부 놀래잖아. 미안해요. 용미야! 아, 그래, 줄게. 조금만 기다리라니까. 됐어요, 왔어요, 그만. 네. 신부, 이리 오세요. 자기야, 같이 가. 그래. 아이고, 참. 엄마, 제대로 화장실도 손 붙잡고 댕겨요? 가서 집에 가서 김장이나 도와. 오랜만이다. 나야, 차필순. 잘 지냈니? 아휴, 쟤 저러다 밤새겠다, 밤새. 어? 동창회 날 하루만 입고 나가면 해결될 걸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저거 해야 된다니, 광고? 예. 너 그 작년에 입었던 무스탕 있지? 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 초록색. 너 올해도 그거 또 입을 거니? 차필순! 그만하고 들어와서 좀 거들어! 전 이제 그만 올라가도 되죠? 그래. 오늘 수고 많았다. 뭘요. 다음엔 부르세요. 어차피 마당에 묻는 것도 제가 묻어야 될 텐데 뭐. 그래. 들어가서 쉬어. 언니, 언니. 언니, 내 생일 파티 하루 땡겨서 내일 하는 게 좋겠지? 일요일은 그 사람들이 쉬는 분위기고 하니까 말이야. 어? 마음대로 해. 잔치를 하든 파티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라고. 짜다. 소금이야, 소금. 아. 예. 너 파티 할 때까지 이거 쭉 입고 있을 거니? 나라구나. 엄마야. 그럼 엄마도 나라 보고 싶지. 선생님, 된 거 같은데요. 응. 보자, 어디. 아빠, 엄마 전화. 엄마? 네. 어, 왜? 필순이한테 전화 왔던데. 내일 갈 거예요? 어, 내일? 필순이 생일. 아, 기집애 생일에 내가 뭐하러 가? 알았어요. 여보세요? 네. 당신 갈 거예요? 봐서. 선생님, 이거 꺼낼까요? 응? 어어어. 그래, 옳지. 아, 좋은데. 아, 저, 바쁜가 본데 이만 끊죠? 이야, 이게 색깔 딱 좋은데, 응? 승희 보기엔 어때? 네, 좋아요. 응. 거길 내가 왜 가? 필순이가 당신도 꼭 오래. 마누라 동창 생일까지 챙길 만큼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이냐? 구김에 모이는 거지 뭐. 누구누구 오는데? 지풍 오빠도 올 거고. 어? 한 잔 꺾는 분위기구먼. 아유, 그저 술, 술. 난 수돗물이 열흘 좀 안 나와서 술 말고는 도저히 마실 게 없대도 술은 입에도 안 될 거야, 한 방울도. 당연하지. 여자가 웬 술이냐. 그래, 선물 샀어? 여보. 어, 이거 왜 이래 또? 나 무스탕 하나만 사주라. 얼마 비싸지도 않더라. 무스탕이 옆집 강아지 이름이냐? 아니, 필순이겐 맨날 집에만 있는 애가 왜 그게 필요해?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나잖아, 그치?
나 이사 갔어. 아니, 솔직히 난 신부들 야외 촬영 따라다니면서 몇 시간씩 떨고 있다 보면 이 속에서 장이 막 꼬인다. 너무 추우니까. 나 이민 갔다. 아, 여보,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야외 촬영 있잖아. 날은 춥고 발은 꽁꽁 얼고 죽겠어 여보. 뭐 뿌리느냐고 스타킹 신고 다니니까 그렇지. 양말 두툼하게 신고 털신 뚜뚜하게 신고 다녀봐. 발이 왜 얼어? 간다와요. 연말에 보너스 타면은 사도 돼? 해 맘대로 해. 여보, 그럴 줄 알고 오늘 샀다. 뭐야? 사람에 돈 많다? 카드로 샀지? 보너스 받으면 메꿀라고? 아주 귀신 다 됐구만. 보여줄까? 다 됐어요. 동물 껍데기를 그걸 내가 왜 보냐? 입는 사람 기분이 있지. 동물 껍데기가 뭐야? 아, 그럼 그게 식물 껍데기야? 다 됐어요. 들어가세요. 민수야. 네? 왜요? 아버지가 김치통 묻어주시던 거 생각나서? 엄마. 민수야. 난 네가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래. 아침에 미안해 엄마. 데이트 약속 어떻게 됐어? 취소했어? 아, 기집애. 드라이브도 할 겸 가락시장 같이 가졌더니 눈을 벌겋게 뜨고 덤비잖아. 왜? 뭐 마마 보이냐? 시장을 왜 가냐? 아, 하여튼 시끄럽더라고. 그래서? 뭘 그래서? 깨끗이 끝내줬지 뭐. 싸웠어? 너같이 엉겨붙고 따지는 기집애는 필요 없다. 삐삐치지 마라. 혼내줬지 뭐. 넌 누굴 닮아서. 기집애 기집애. 말투가 그게 뭐야? 그랬어요? 그러지 마. 경우 없어 보이고 격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. 알았어요. 춥다. 들어가자. 예. 엄마! 이래도 추워? 안 춥지? 아니. 엄마. 야, 김수정. 그렇게 평소에 좀 해. 시험 때마다 이렇게 꼴딱꼴딱 밤새는 거 지겹지도. 야, 계산기 어딨어? 뭐하니? 배당. 무슨 배당이래? 그런 게 있어. 김장하고 나면 그냥 팍팍 더 넣는 것 같아.